3번 그림만 이쁘게 그리면 돼. 다시 한번 호의 길이는 그렇지 반 찌는 곱하기 중심 가리 크기 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 찌는 곱하기 호의 길이 또는 2분의 1 곱하기 반 찌는 제곱 곱하기 세타가 되는 거지. 예, 이 L이 R 곱하기 세타니까 이 그것만 잘 그리면 돼. 잘 파악하면 돼요. 보겠습니다. 그림 그려볼까? 여러분의 몽타주처럼 이쁘게 그리자. 오케이. 부채꼴이 있어.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3이래. 오케이. 근데 둘레의 길이가 20이라고 했네. 그럼 보자. 반 찌르면 R 높여게 하자. 그럼 여기 R이고, 여기도 R이지. 그럼 이 부채꼴의 이놈 호의 길이는 L 높여게 할까, 우리 친구들? 오케이. 대뉴 친구들. 그럼 이 L은, 그렇지. 이 L은 R 곱하기 세타잖아. R 곱하기 세타 중심각. 4분의 3 R이 되겠다. 됐나요? 이렇게 문자를 줄이는 게 포인트잖아. 그래. 그럼 둘레 길이, 첫 번째, 둘레 길이, 초등학교 연락봉 따위에다. R 더하기 R, R 더하기 R. 그 다음에 4분의 3R을 더하면 22가 나온다고 했네. 그렇죠. 그러면, 좀 어렵다. 1 더하기 1. 그럼 이거, 내신이 4분의 8 더하기 3, 4분의 11 R은 22가 되고, 바로 R은 8이 되겠다. 그래서 반 지름이 8이 돼. 반 지름이 8이 돼. 반 지름이 8이 되니까 코의 길이는 6이 되겠다. 여기까지 됐습니까? 근데 문제에서 넓이 구하래. 넓이. 이거 때려 박을까 우리 친구들? 오케이. 그럼 2분의 1 곱하기. 반 지름 8이죠? 그 다음에 코의 길이는 그렇지, 6이 된다. 그럼 상큼하게 약분되네. 그렇지. 4하게 24. 답은 24가 되겠어. 1번이 되겠습니다. 공식 적어놓고 그림 여러분의 몽타주처럼 이쁘게 그리면 상큼하게 답이 빨리빨리 나와요. 됐나요? 예.